자, 여러분. 네, 경기 잘 보고 오셨죠? 제가 한국 시리즈 1차전 있었던 일요일에는 제가 좀 약간 컨디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경기를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좀 써놨었어요. 근데, 2차전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중계를 계속 송출을 했었죠. 그래서 2차전 이제 보고 와서, 그래서 1차전하고 2차전. 1차전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은 좀 해냈죠. 조시 린드블럼이 잘 던지고 있었는데, SK 와이번스 타선이 7회에 역전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린드블럼 결국 패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한동민 선수가 투런 홈런, 그 박정권 선수가 투런 홈런하고 희생 플라이 이걸로 총 3타점 두 선수의 활약으로 이겼죠. 그리고 경기 최우수 선수는 박정권 선수가 됐었죠. 자, 그런데 네, 일단은 2차전 2차전 경기 최우수 선수는 두산 베어스 선발 투수였던 세스 프랭코프. 네. 발음이 좀 너무 저렴한가? 맞죠? 첫자 맞죠? 세스 프랭코프. 네. 네, 괜히 발음 연습 좀 해봤고요. 세스 프랭코프. 이 프랭코프가 이제 선발 투수여서 오늘 1자책이었어요. 실점은 3점이었지만 그중에서 자책점은 1점. 그러니까 두산도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거야. 여전히 어제는 사실 수비 때문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패배 원인을 해결을 못한 거야. 패배 원인은 해결을 못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자책점은 1점이었고요. 뭐냐, SK 투수들의 실점은 모두 다 자책점이 됐어요. 진짜 오늘 프랭코프가 6과 3분의 2이닝, 타자 29명 상대하면서 5피안타, 2볼넷, 4구는 없었어요. 못 맞는 공은 없었고, 오피한테 2볼넷, 그리고 탈삼진 10개. 3실점이지만 자책점은 1점. 그래서 117구를 던졌는데, 와, 역시, 단기전에서는 임팩트 있는 투수. 그러니까 왕급 조절형 투수보단 사실 임팩트 있는 투수가 가을 야구에서는 좀더그 효용성이 있어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은요, 선수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와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에 다른 팀들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상대하는 팀만 딱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그 팀만 딱 전력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느 게 약점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세스 프랭코프의 이 삼진 10개 중에 3개가 박정권 선수한테 나온 삼진이에요. 철저하게 연구를 한 거야. 이 프랭코프하고 양의지 선수하고 이 배터리가 아마 경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박정권 선수의 박정권 선수의 그 포스트 시즌 활약상을 보고 어느 쪽 코스에 약하다 뭐 이런 걸 보고 아마 투구 패턴을 좀 연구를 했겠죠. 그 결과 박정권 선수는 결국 이제 프랭코프한테는 세번다 삼진을 당했어요. 세번다 삼진을 당하고 이제 투수가 바뀌고 나서야 안타를 기록했어. 김승회 선수한테 안타 한개 쳤죠. 근데 오늘 두산은요,
그 프랭코프가 내려가고 박지국 선수, 김성회 선수, 함덕주 선수 세 명의 게터진이 도합 1안타밖에 안 내줬어요. 세 명이 합해서 출루를 한명 허용했는데 그한 명이 프랭코프한테 쩔쩔매던 박정권 선수였어요. 약간 이게 의미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두산의 그 게투진이 SK 타선을 완전히 봉쇄를 했다지만 박정권 선수가 프랭코프가 물러나고 나서 봉인이 해제가 됐어. 프랭코프가 기껏 봉인시켜 놓은 게 박정권 선수가 해제가 된 거야. 이 점에 대해서도 아마 좀 짚고 가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앞으로도 프랭코프 이외의 다른 투수가 박정권 선수를 상대하면 과연 안타를 맞을 것인가? 이게 약간 좀그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점수는 3회 말에 정수빈 선수가 유격수 땅볼 과정에서 주자가 홈을 밟아서 득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4회 말에 양의지원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최주환 선수의 홈런, 그리고 5회 초 김강민 선수가 중견수 희생플라이 한점 만회하고, 그리고 7회에 역시 김강민 선수가 중전 안타 적시타로 역시 2타점을 추가했죠. 자, 김강민 선수가 혼자 3타점을 했어요. 어제는 최주환 선수가 혼자 3타점을 했더니 오늘은 김강민 선수 혼자 3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전하고 2차전이 약간 그두팀그 거의 데칼코마니급 점수가 났는데, 그 1차전도 7대3, 2차전도 7대3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7점을 내고 이긴 팀은 그 여러 타순에서 골고루 그 점수를 내주는 선수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1차전 같은 경우는요, SK가 이제 경기 후반에 실책성 점수를 낸 거를 빼면 그 한동민 선수하고 박정권 선수가 점수를 나눠서 내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이 정수빈 선수, 양의지 선수, 그리고 최주환 선수, 정진호 선수 이렇게 네 명이 타점을 냈어요. 네 명이 타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이 1차전과 2차전을 봤을 때 이기는 팀의 특징은 그 점수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을 한 선수한테 몰아주질 않았어요. 그냥 다른 선수들이 그냥 그 타석에 들어와서 그냥 나다 싶으면 친 거야. 나다 싶으면 친 거야. 앞에 주자가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안타를 쳐야 저 주자가 들어오겠구나. 그럼 쳐야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진 팀의 특징, 다른 애들이 안 터져.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치자. 그래서 걔 혼자 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혼자서 점수 내는 거하고 팀이 점수를 내는 거하고는 이 부담감도 다르고, 그리고 일단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팀 배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이 팀 배팅이 안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가 팀 배팅이 안된 거예요. 솔직히 오늘 경기 초반에도 SK는 그 기선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죠. 어제는 SK가 만루 기회를 두 번은 날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두산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박정권 선수를 프랭코프가 삼진 세 번을 잡아서 그래요. 그 이제 박정권 선수가 이제 김승현 선수한테 안타를 쳤을 때 이제 뭐냐, 두산 선수들은 그랬을까? 프랭코프가 박정권 선수 삼진 안 잡아줬으면 우리 큰일 났겠다. 진짜 그럴 수 있었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프랭코프가 오늘 승리 투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박정권 선수를 잡아서 그래요. 세번다 삼진 잡아서 딱 노린 거야. 한 놈만 팬다고
물론 그 삼진은 총 10개를 잡았지만 그중 3개가 박정근 선수. 패도 한 놈만 팬다고. 그래서 잡았던 거죠. 아, 물론 저는 이두팀 중에 제가 평소에 팬인 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두팀 관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팀은 이미 떨어졌으니까. 참고로 제가 뭐 팬이라는 건 아니고 가족하고 친척들이 그 팀의 팬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도 그 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가끔 KBO 리그 중계를 할 때는 그팀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KBO 리그가 주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역사 컨텐츠가 제1 컨텐츠고, 제2 컨텐츠는 메이저리그예요. 제2 컨텐츠가 메이저리그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한정해서 제3 컨텐츠가 축구, 해외 축구. 넥센 히어로즈냐고요? 아니요. 아빠하고, 작은 아빠하고, 사촌 누나하고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이게 집안이 약간 그 뭐냐 집안이 호남 출신이어가지고 그 성향이 좀 커요. 참고로 친동생은 두산 베어스 팬인데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이상 우리 집에서 두산을 응원하는 팬은 없죠. 뭐냐 동생 부부는 엄청 재밌게 봤겠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동생이 만약에 내 방송에 출연을 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아마 옆에 두산 팬 앉혀놓고 서로 그냥 썰전 좀 했겠죠. 경기 틀어놓고. 근데 그렇다고 경기 중에 그렇게 떠드는 거는 유튜브에 못 올리거든요. 이제 중계 저작권 문제가 요즘 또 빡세져가지고 그 뭐냐 소캐님이 기아 타이거즈 그 주요 경기들 그 동영상들 다 때리셨더라. 그래서 이제 뭐 오마이 타이거즈 뭐 야자 타임 이런 동영상하고 그 강아지 키우는 동영상 그런 거 정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자가나님하고 강아지 키우는 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3회 상황에서요. 그 오재일 선수가 2루에 도루를 시도했었어요. 2루에 오재일 선수가 2루에 도루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태그 상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베이스에서 오재일 선수의 발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SK 와이버스 수비수가 태그를 했어요. 태그를 했는데 문제는 태그도 떨어졌어. 태그도 떨어졌어요. 태그를 계속 대고 있었으면 아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VAR을 들어갔는데 그 VAR 하면서 그 VAR 규정이 있죠. 5분 내로 판정을 번복할 요소를 찾지 못하면 원심 그대로 간다는 거. 그거를 팬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가요. 그러니까 그 팬들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판정이지만 그 판정을 바꿀 만한 소스가 없어. 그럼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왜냐면 경기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6회 초 3자 범퇴. 제이미 로맥 선수하고 박정권 선수가 연속 삼진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7회에 프랭코프가 그 비자책 2점이 추가된 이유가 김동엽 선수의 안타 그리고 그 허경민 선수의 실책 그래서 김성현 선수의 진루 그래서 2사 2삼루가 됐고 그리고 이 실책 때문에 김동엽 선수하고 김성현 선수의 그 득점은 그 프랭코프한테는 비자책이 된 거예요. 비자책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그 프랭코프가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그 6이닝 이상, 6이닝 이상 3 자책점 이하의 투구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냈는데, 사실 프랭코프의 그 투구 모습은 퀄리티 스타트 그 이상의 피칭이었어요. 아, 물론 7회를 못 끝냈기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로 인정되진 않아요. 어쨌든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그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SK 상대 첫 승리. 드디어. 드디어 첫 승을 했고요. 그 그랬고 SK 와이번스 입장. SK 와이번스 쪽 평가가 조금 할 말이 많은데, 김강민 선수 혼자 그 타점, 혼자 3타점 내고, 그 중견수 수비를 보면서, 그 뭐냐, 그 호수비 봤었죠? 그 뭐냐, 외야로 쭉쭉쭉쭉 쫓아가가지고 그 잡아내는 그 약간 예전에 윌리 메이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그런 캐치를 해가지고 그너 캐치라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수비 해가지고 윌리 메이스가 그 통산 660 홈런이 있지만 회자되는 거는 바로 그 월드 시리즈에서 그 호수비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강민 선수도 약간 그너 캐치를 생각나게 하는 그 수비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뭐해? 혼자서는 못 이기는 게 야구예요. 그 축구나 농구에서는요, 혼자서 막 트리플 더블하고 혼자서 막 해트트릭하고 그러면 이길 수는 있어요. 해트트릭이니까. 근데 그 야구는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타순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최소 2이닝에서 3이닝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 몇 이닝씩 기다려야지 자기 타선이 다시 오기 때문에, 솔직히 야구는 그래서 선수 한 명만의 활약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스포츠예요. 다른 구기 종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아, 물론 축구 같은 경우도 너무 필드가 넓으니까 팀플이 필요하기는 해요. 농구야 뭐그 5명 대 5명이니까 뭐 혼자서 다 뚫고 뭐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건 타자 입장이고, 투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클레이튼 커쇼나 맥스 슈어저가 9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근데 타자들이 점수를 안 내줘,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랜디 존슨은 9회까지 던지고 그 20K를 잡았는데 노 디시전으로 내려간 적 있죠.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KBO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0회까지 동점 상황에서 공을 던지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그때 점수를 못 내줘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통산 99승을 못하고 갔죠. 그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등번호가 99인데 그 99승을 못하고 가가지고 그걸 아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김강민 선수 혼자 했어.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이제 멀티히트를 하긴 했는데 타점을 못 냈죠. 그리고 그 김승회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보니까 두산 베어스가 8회에 과감하게 함덕주 선수를 조기 투입을 했죠. 컨디션, 카운트 다 지고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한동민 선수하고 제이미 로맥이 플레이오프에서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홈런 이외에 보여준 게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프랭코프하고 양의지 선수 입장에서는 박정권 선수만 잡으면 끝난다. 그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SK도 또 걱정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필승조에서 마무리 역할을 했었던 신재웅 선수가 오늘도 무너졌어요. 정규 시즌 때는 그래도 가끔 뭐 터질 때도 있고 꾸역꾸역 어떻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포스트 시즌도 아니고 한국 시리즈에서 이런 모습이면 장담 못해요. 자, 그리고 SK 와이번스는 3차전에 메리 켈리를 이제 등판시킨다고 했어요. 자, 경기 중에는 3차전에 김광현 선수가 나오는 게 아마 좋을 거다 얘기는 했는데, 김광현 선수 이제 아무래도 그 팔꿈치 보호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좀 휴식을 더 주고 쓰려는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한테 휴식을 더 주고 4차전에 내보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4차전에 나오게 되면 한 번밖에 선발로 못 나온다는 거죠. 아마 메리 켈리가 3차전에 등판하라고 켈리가 7차전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선 그랬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4일씩 쉬고 3차전 나오고 7차전 나오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제가 경기 중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김광현 선수가 그렇게 될 경우는 한 경기에서 책임지는 이닝이 그 조금 줄어들겠죠. 경기당 책임지는 이닝이 조금은 아마 그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이닝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확실하게 기선을 못 잡아놓고 내려갈 경우, 그때면 이제 답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메리 켈리가 등판하는 날에는 제이미 로맥이 그또 타선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앙헬 산체스가 못 나와요. 켈리가 등판하는 날은 산체스가 그못 나왔음에 못못 다음 경기에 못 나올 거를 각오를 하고 그냥 한번 그 1점차 승부인데 앙헬 산체스를 좀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윤희상 선수하고 박정배 선수는 제 역할을 다 했는데, 그리고 문승원 선수도 수비진의 그런 좀 아쉬운 모습만 아니었으면 더잘 던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문승원 선수가 6차전에 한번더 나올 수가 있죠. 6차전에 한번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선발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구요. 3차전은 이제 내일은 경기가 없고, 그 수요일에 이용찬 선수하고 메리 켈리의 맞대결로 그 인천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포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스코어 박스는 그 15회까지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단은 이 3차전이 이 시리즈의 분수령이 되게 됐어요. 둘다 1승 1패. 1승 1패 상황에서 1승 1패 상황에서 이제 3차전 여기서 어느 팀이 다시 앞서가느냐, 이게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갖고 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두산이 이겨버리면, 3차전에서 두산이 이기게 되면
아마 5차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아, 물론 4차전에서 김광현 선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4차전에서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이긴다. 김광현 선수가 이긴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최소 6차전이겠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차전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5차전이 또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6차전 다시 잠실로 오는 거죠. 그렇고, 만약에 3차전에서 SK가 이겨버리면, 3차전에서 SK가 이기면 제가 보기에는 왠지 5차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 만약에 김광현 선수가 그러면 4차전에 나오면 7차전도 선발은 일단 켈리가 나오고 김광현 선수가 두 번째 투수나 아니면 마무리 투수로 대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뭐 7회, 8회? 한그 7회나 8회 그쯤에 김광현 선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뭐냐 중간 홀드를 시키든지 마지막에 세이브를 시키든지. 김광현 선수가 2010년 한국 시리즈 때그 최종전 세이브를 한 적도 있었어요. 김광현 선수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트레이 헬만 감독이 일단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김광현 선수는 선발로만 쓰겠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플레이오프를 1차전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랬었지만 과연 이 시리즈에서 근데 김광현 선수가 정말 7차전에 불펜의 대기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에이스의 숙명이야, 그건. 에이스를 사실 4차전에 쓰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차라리 그 투수를 좀 적게 제한을 두더라도 선발을 썼으면 어땠을까? 아, 물론 그뭐 결과론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트레이 힐만 감독은 김광현 선수한테 휴식을 좀더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 김광현 선수가 아직 젊은 선수고 앞으로 더 던져야 될 선수니까. 그래서 4차전에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일은 계속 경기가 없고, 내일은 제가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다른 스케줄이 있을 때, 낮에 아마 오후에 방송할 거예요. 오후에 제가 방송 켤 거고, 오후에 방송 켤 거고, 뭐냐,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야죠. 그 오후 방송은.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1차전, 2차전 분석, 그리고 3차전 예측.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